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 안에서 애플의 상승 흐름이 단연 눈에 들어왔죠. 0.5% 오름폭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에게 3위의 자리를 내주냐, 2위의 자리를 내주냐 계속적인 이 다툼이 있었는데 일단은 자리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은 애플 이슈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 올해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사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기사회생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 이제 한 192달러 중반대로 마감을 한 주가가 올해 이제 초반 때는 164달러까지 하락했었지만 최근 반등해서 이제 한 192.25센트로 끝났으니까 딱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진 지금 주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뭐 4월까지 주가가 약세였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중국에서 뭐 2월까지 보시면 거의 3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그런 판매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의 반등을 좀 이뤄낸 계기는 사실 아이폰은 아니었고 5월 초 이제 18개월 만에 이제 아이패드 신형 프로를 모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고 또 성능이 대폭 향상된 M4 칩을 여기에 이제 탑재를 함으로써 향후 그 애플 제품군의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으로 일단 이것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AI 시대에 애플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건 기대감이 시장에 좀 확산되면서 애플의 반등을 좀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지난주에 또 들려온 소식으로는 애플이 지금 뭐 4월 달에 중국에서 가격 할인 정책을 좀 세게 좀 실시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2%의 놀라운 판매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결국 이런 분위기와 동불어서 애플 주가도 반등을 했지만 국내 어떤 애플 관련 부품주들 주가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애플의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주가 부품주들 주가도 좀 연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1분기 애플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3월, 4월 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지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이 최근에 또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이제 매장 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다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가격적인 모멘텀에 힘이 돼줄까요? 사실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 날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간다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어떤 판매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향후 출시될 그런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시장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일단 최근 애플 관련주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6월 10일에 개최 예정인 세계 개발자 회의가 그것인데요.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이 개발자 회의는 자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그런 기술들을 공개한 행사로 개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에 그 AI 전략을 이번에 애플이 좀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AI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공식 선언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차세대 운영체제 및 생성형 AI 신규 서비스 공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운영체제로는 생성형 AI 지원에 초점을 맞춘 iOS 18 그런 구동체계, 그 다음에 아이패드 OS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AI 서비스는 사실 하드웨어 기기에 온 디바이스를 구하는 그런 방식과 또 소프트웨어를 통한 AI 서비스를 동시에 이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사실 독립적인 운영체제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드웨어를 동시에 지금 보유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AI 플랫폼 시대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당장은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어떻게 좀 활용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의 어떤 바통을 애플이 또 넘겨받아서
좀 대신할 가능성도 좀 몇 년 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의 동남아 시장 진출 또한 긍정적이지만 일단 당장 우리가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이제 AI와 관련돼서 애플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도 굉장히 크게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사이 확인됐던 부분은 AI와 관련돼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해당 파트너십 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오픈 AI와 손을 잡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AI 향후의 AI 시대를 좀 독점하기 위한 선점하기 위한 그런 합정 연행이 빅테크 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AI에서 어떤 크게 큰 축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축이 사실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 효과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좀 네. 지켜보셔야 되고 뭐 아직까지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까지는 그나마 좀 많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고유한 어떤 그런 운영 체제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향후로도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지만 주가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상반기에 남아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하반기 애플의 가장 큰 모멘텀은 또 새로운 시리즈의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벌써 아이폰이 16 시리즈까지 나왔네요. 관련돼서 네. 어떤 투자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애플이 이제 AI 시대를 어느 첫 걸음은 결국 9월에 있을 아이폰 그 공개 뭐 판매 행사 뭐 이거 된데 일단 올해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말까지 한 6,1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좀 전망되는데 이것이 한 전년 대비 한 10% 이상 판매가 좀 증가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21년 이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사실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감소되면서 사실 매니아들도 사실 좀 교체를 좀 늦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운영 체제 업데이트도 뭐 17년 만에 가장 큰 대규모 운영 체제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요를 좀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모델이 이제 최초의 AI 아이폰이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의 그런 갤럭시도 잘 팔린 거 본다면 신규 수요도 분명히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드 줌의 그 카메라 모듈 탑재 모델 수가 기존의 한 개에서 이제 두 개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프리미엄 모델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결국 부품사들의 평균 부품 단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했을 필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아이폰 판매가 좀 진짜 실제 예상처럼 잘 된다면 부품사들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큰 실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실 컨센서스는 이제 아직은 행사 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제로는 나타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단가도 올랐고 판매량도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런 점에서는 목표 주가 산정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넉넉하게 좀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 기존보다도 10% 이상의 매출량이 나올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혜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도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조 또 제품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서 많은 또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아이폰이나든지 애플에 공급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테스트를 깐깐하게 거치고 또 채택된다면 어떤 이익률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어떤 주가라 측면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뭐 LG 이노텍은 사실 매출의 80% 정도가 애플향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가장 특화된 국내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릴수록 실적도 좋고 주가도 상당히 잘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아직 6월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을 좀 추정치를 본다 그러면 사실 비수기인 2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컨센서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 모듈이 예상보다 지금 양호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포토마스크 또한 고객사의 패널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수요 확대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 20% 이상 상회한 한 900억 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이후에 아이폰 판매 전망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것이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추정치도 현재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거의 바닥에서 38%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주가 수준을 반영한 그런 PER 밸류션을 좀 보면은 아직도 한 7배 중반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서 뭐 고점을 노려낸다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거고요. 결국 주가는 아직은 부담스러워지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인데요. BH는 연성회로 기판인 FPCB 국내 제조 1위 업체로서 주요 고객사가 이제 특이하게도 삼성과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OLED 또에도 좀 FPCB를 공급함에 따라서 향후 애플의 어떤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부품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LG전자부터 이제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도 작년 3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지금 이익률 상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기기의 어떤 이익의 계절성을 좀 보완해주는 주요 사업으로 좀 성장 중이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일단 비수기인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 한 78% 증가한 173억 원 정도로서 지금 2분기에 이제 양호한 판매를 보이고 있는 아이폰 판매 관련해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장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H 역시 뭐 LG 이노텍처럼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인데 사실 주가는 LG 이노텍보다도 훨씬 더 단기에 좀 급등한 면이 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사실 폴리드 줌 시장이 확대될수록 수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폴리드 줌이란 스마트폰의 어떤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또 고배율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볼타입의 손떨림 보정 장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볼타입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좀 자화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다수의 지금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폴리드 줌 적용이 확대될수록 자화전자의 매출도 증가하는 좀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실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 한 기종에 이 폴디드 줌을 지금 처음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더해서 프로 모델까지 좀 두 개 모델에 적용을 확대해서 자화전자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현재 한 PER 8.2배 수준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나 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어서 하반기 주가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긍정적인 판매량이 미리 예상이 되자 우리가 관련주들 어떤 부분들 확인해보면 좋을지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애플 이슈 외에도 우리가 국내 증시 안에서 눈여겨볼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들도 지속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들도 최근에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그 해운업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뭐 컨테이너, 벌크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주로 이제 완제품을 이제 수송하는 것이고 벌크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수송하는데 이 벌크 안에서도 이제 뭐 철강성 석탄 농산물과 같은 드라이 벌크 또 원유, 가스 등을 구분하는 웹벌크로 나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 업황을 그 뭐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운임 지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가장 널리 애용되는데요. 지난주 21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벌크는 또 발틱 드라이 인덱스, 즉 BDI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BDI는 한 1,790선으로서 지난해 12월 3,300선이었죠. 돌파를 했었는데 그 이후 또 급락을 해서 1,300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700선까지 반등했다. 그래서 현재 시황은 컨테이너가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에 그 후티 반군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자 이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제 우회하는 아주 먼 그런 길로 항로로 이제 우회를 하면서 톤마일이 좀 증가를 했고요. 또 이렇게 배들이 바다에서 떠 있는 시간이 또 더 길어짐에 따라서 선박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홍해 사태가 해결될 만한 조짐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해결되더라도 현재 그 변경된 항로를 바로 쉽게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서 하반기에도 운임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BDI는 사실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작년에 좀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인데요. 근데 부양책 기대감이 꺼지면서 다시 하락했고 또 그렇지만 최근 홍해 사태로 인한 그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동반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하반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해운 업황은 바닥을 지른 상황인데 컨테이너 업황이 추가적으로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고 투자 전략은 이런 업황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 지수 상승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국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들 어떤 종목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네, 한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컨테이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MM입니다.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준에 비해서 매우 좀 저평가된 주가를 기록 중인데요. 연구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오버행 이슈가 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적으로 그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연구 주식 연구 사채 규모가 1조 한 6,600억 정도, 6,800억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2,000억, 10월에 6,600억, 내년 4월에 7,200억 원이 주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으로 전부 전환했다고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PBR이 한 0.7배 정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동종업체 평균 PBR은 0.9배 대비도 또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감안해도 좀 저평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컨테이너미 추가적으로 상승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가 또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참고하시는데 리스크 요인은 일단 이 홍해 사태에 관련한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는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해운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해운은 벌크 선사이긴 하지만 스팟 비중보다는 전기선 비중이 좀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최근 보유하고 있던 유조선 4척을 6,300억 원에 매각한다는 그런 공시를 했는데, 이에 예상되는 유형자산 평가이익이 2,697억 원 근데 정도 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회성 이익이지만 그 규모가 지금 시가총액의 34%에 해당되는 대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한 15% 급등하는 모습인데, 일단 실적 기준으로 본다도 한 PER로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력은 지속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애플 수혜주들, 그리고 해운 수혜주들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